한국의 빈공인을 사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도 보면서 가상도 볼 수 있게 됩니다. 빔포밍이라는 게 빔을 성형한다, 빔을 만든다 이런 의미거든요. LTE동통신까지는 백열전구에서 빛을 사방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것처럼 기지국에서 전자파를 사방으로 이렇게 퍼뜨렸는데 빔포밍 기술은 후레쉬에서 빛을 이렇게 모아서 보내주는 것처럼 전자파를 모아서 보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빔을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아줄 수가 있고 결국은 빔포밍을 사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용량이 커지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빔을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또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여러 개의 빔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은 IoT 디바이스들을 또 연결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초연결 특성을 또 지원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용량이 일단 커지게 되면 하나의 정보를 보내는데 지연이 또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초저지연에도 빔포밍이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PC에 앉아서 경험하던 1세대 가상현실에서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경험하는 2세대로 넘어왔죠. 이 3세대 메타버스는 저는 포스트 메타버스라고 부르는데 이 메타버스가 가상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으로 또 나와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확장 가상세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내가 맨눈으로 세상도 보면서 가상도 볼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.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속하고 서로 경험을 공유하는 2세대가 아니라 안경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면서 또 일상 활동을 하면서 여기 내가 필요할 때 가상세계를 현실로 가져와서 활용하는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은 빠른 컴퓨터, 빠른 네트워크 또 그걸 소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개인화된 디스플레이 장치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 움직여야 됩니다.